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다부터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선생님. 자,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돼지는 날씬해질 수 있다를 만들어 볼까요? 그 돼지가 날씬해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 돼지가 뭐 한다? 날씬해질 수 있다. 그럼 그 돼지가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용하면 더픽 비 thin.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돼지가 여기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가만 보면 선생님은 양념 냄새가 나는데. 그럼 다시 도전해 볼까요? 그 돼지가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다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픽이 여기는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넣으면 다가 완성되죠. 누가다가 완성되죠. With it then. 오케이. 틀렸습니다. 양념을 선생님이 프라이드 치킨 갖다 달라고 주문했는데 양념 치킨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뭐뭐 할수 있다잖아. 뭐뭐 할수 있다. 어?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아니에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수 있다. 수영할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는 Will이 아니고 뭐예요? Can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돼지가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 The pig can be thin 해야지 선생님이 주문한 치킨이 똑바로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in의 뜻이 뭐예요? 날씬하니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가 뭐다? How can the pig be?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그렇죠. 그래서 Get 밑에. 그러니까 양념씨 무슨 양념 will 써야 되냐 can 써야 되냐 뭐뭐 할수 있다니까 can이고요 thin은 뜻이 뭐예요 날씬한 그러면 여기에 양념씨 뒤에는 날씬하다가 와야 되니까 날씬한을 날씬하다 만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어서 써야 된다는 게 우리 수업의 핵심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고 얘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How? How can help you?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우리가 언제 차를 마실 건가요?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봐요? 우리는 마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Will drink. 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언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념 뭘 써야 되고 will을 써야 되고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인데 drink가 하다시니까 여기에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건가요? Okay. 자, 선생님은 우리가 마실 것이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마실 건가요?부터만 만들어 보라 했어요. 우리가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우리는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우리가 마실 건가요? will we drink? 우리가 마실 건가요? will we drink? 문장 완성.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그렇죠. 그차 대신에 그것을 5시에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그렇죠. 뭐라고요? 천천히 해. We will drink it at five. We will drink it at five. It은 뭐 대신 왔는지 알 거고요. At five은 뜻이 뭐니까? 5시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 언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영어 문장에 계속해서 비슷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Okay, we will drink가 누가 다였습니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그렇게 섞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인파견이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섞여서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Okay, 그다음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라는 표현 만들어 볼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dog your dog Your dog can walk. 누가 다. 뭐뭐 할수 있다니까 양념 캔의 냄새가 나고요. walk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여기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Can it walk? 하고 똑같은 규칙. 그럼 문장 완성. 유롱 Can your dog walk? 틀렸죠.
자, 선생님이 33번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하나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늙은이 뭐예요? 얼마나 늙은? 얼마나 나이든, 나이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늙은? 오케이, 나이 물어보는 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웠잖아. 나이 몇 살이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던 거요? 맞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뭐라고? How old? 오케이, 물어야 되는데 you 했습니까? Are you 하죠. 오케이, 그럼 how old의 뜻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나이 든이라 뜻이죠. 그럼 얼마나 더운은 뭘까요? 얼마나 더운,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추운? How cold?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수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뭐라고요? How long이잖아, how long.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지금까지 6가지 질문은 한 단어였어, 한 단어. 누구, 무엇, 뭐, 언제, 어떻게, 왜, when, how, what. 한 단어만 앞으로 갔어. 근데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묻는 말이 한꺼번에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는 뭐다?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 자르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덩어리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이게 하나의 질문이래요. 하나의 질문, 한 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Why dog?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오케이, H가 소리 안 납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It can walk for 2 hours. 오케이, 그럼 it은 뭐 대신 왔는지 알 거고요. For 2 hours가 뭐라고? for 2 hours가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닌가요? 얼마나 오래? 그랬더니 2시간 동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캔유어더 워크. 지금 저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일단 한 34번 문장까지 하긴 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이 문장 또 나와요. 알겠습니까? 다시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34번. 안녕히 가세요.